저는 집 청소하고 아마 딜런이랑 집을 보러 갈것 같아요. 요즘에 토론토 집값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계약도 이제 1년 끝났고 해서 아마 집을 좀 보러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이불 정리는 나중에 하는 걸로. 봐. For you, babe. 이리 와봐. 니카가 보내준 거야. 이거 다 헤어 띵이거든? What is this company, Juice? 내가 머리 자르러 갔는데 기억나? Yeah. 저기 이스트 쪽에 조금 뭐라 그랬지? 좀 힙한? 핫한? 그런 살롱이야. You want me to use your beauty products? This is not like girls' beauty product. Are you sure? Because it's all in pink. Yeah, because most of men don't care about this, but still you can use it. Because since you decided to grow your hair. 되게 귀엽죠? 니카라는 제 친구가 선물 주고 싶다고 해서 이 패키지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Oh my god, so cute! 뭐라 그래야 돼? 아이스크림처럼 생긴 버블 톡이라는 립밤이에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돌려서 열면, 와. 헤어듀! 그리고, 얘는 Natural Hair Refreshment Mask. 오, 이거는 Natural Hair Oil. What is different? It can be also used as an everyday styling product for very thick and curly hair. 이라고 써져 있는데, 제 머리가 엄청 컬리하지는 않은데, 되게 띡하거든요? 이 영상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이런 되게 한올한올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머리예요. 그래서, 오일은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얘는 한번 나중에 사용해 봐야겠어요. Thank you, Nika. 우리는 집을 보러 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페이를 내고 있는 집이 뭐 구조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나쁘진 않은데 좀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괜찮은 곳을 발견해서 거기로 보러 갑니다. 지금은 아침 8시 반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햇빛에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제 친구 집에서 둘이 한 네일. 셀프 네일 치고는 나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쪽 손은 이렇게 했어요. 핑크, 퍼플 반짝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집에 햇빛이 쫙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갈 날이 조금 얼마 안 남아서 아마 이제 아침에 해 뜰 때 해를 볼 수 있는 이 뷰랑 멀어질 것 같아요. When are you going to start your exam? Tomorrow. Ooh. So today I was studying for exams, and then tomorrow I have one that I have to do at 5:10 until 7 p.m. Mm. Aluksi tästä etsimään kaksi osaa, mutta sitten sen kokemuksen rohkaisemana. Time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식물 아이들 artificial sunlight을 이렇게 주고요. 오늘은 아침 햇살이 아주 강하네요. 그래도 조금 빠졌나? 이제 이사 가면 달 저의 귀여운 화자들 딜런이 차려준 아침 밥상입니다. 원래는 아침부터 촬영할 생각은 없었으나 이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카메라를 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을 시작할 겁니다. 오 마이 갓, this is so crazy. 오늘은 이사를 하는 날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제가 캐나다를 오고 나서 처음으로 살게 된 집인데 떠나려니까 되게 아쉽기도 하고 근데 제가 원래는 이 집을 룸투어? 이런 걸 하고 싶었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슬 딛고 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네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책상이 말이 아니게 어지럽죠? 아니 치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제 이사를 갈 거니까. 그러면 저도 이제 딜런을 도와서 이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어제 짐을 많이 옮기고 지금 집이 이렇게 텅텅 비었어요. 어제는 원래 살던 집에서 잤어요.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장면이 이 집에서 보는 마지막 선라이즈인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이 뷰를 참 좋아했었는데 이제 못 본다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저쪽으로 CN타워도 보이고 고층 건물들이 보이면서 이 앞에는 또 하우스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좀 뭔가 뷰가 너무 다운타운스럽지 않아서 제가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책상 옮길 차례예요. 얘랑 쟤랑 차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새 집에서
새 브이로그로 만나요. 안녕.